2016년도 9월에 미디어 오늘에 나왔던 기사인데 2016년도 방송사 입사자 연봉인 좀 불러드릴게요. SBS가 5,198만원, YTN이 4,375만원, KBS가 4,223만원, EBS가 3,972만원, MBC가 3,948만원, JTBC가 3,927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TV조선이 3,923만원. 언제 사세요? 아니 물어봐라. SBS가 5천이 넘어요? SBS가 제일 많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5천이 넘었어요? 저 들으시니까 어때요? 제가 처음 일했을 때 100만원이었으니까 연봉이 1200이었어요. 그러면은 걔네가 5천백이면은 나보다 4배 넘어요. 4배가 넘어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제품기를 왔다 갔다 뭐 5만 원이라 치고 한 달에 나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요. 그 80만 원이면 12달이면 얼마예요? 80에다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5,100만 원이 어쨌든 그 최고 그 금액으로 치면은 나는 얼마 차이에요? 아직 모르겠네요. 이게 공손복이라 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공정업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서 비정규직들이 붙었을 때 이 정도의 대표는 안 나오는 거죠. 밤새는 게 진짜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다 처지더라고요. 손으로. 아, 그 시간에 시간했어. 근데 저희는 그냥 무조건 그냥 풍선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굳이 밤에 새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되게 눈치 보이는 것도 밤새다가 뭐 8병 안 하고 점심 때 알잖아. 8병 안 하고 뭐 하나 보면 일단은 새벽에 5시, 6시. 근데 집이 좀 멀면 택시 타고 가요. 눈치 봐. 택시비도 되게 눈치 보여서 내가 사실 눈치 보여서 버스 타야 돼요, 진짜. 하다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마. 근데 저는 그냥 눈치가 없어서 개념이 없어서 그냥 저는 택시 타고 아니 근데 버스만 뭐 이렇게 타고 가다가 딱 등 뜨는데 동점이 근데 딱 등 뜨고 다시 이제 집 가려는 그거 이제 동점에 다시 버스를 타잖아. 타고 나서 뭔 생각을 하냐면 아 진짜 내가 왜 집을 해야 되나 싶은 거 같아. 3분의 1로 걔네가 5천이면 2,500원 2,400원 거야. 한 달에 200원 200푼이나 하게. 근데 아까 너무 슬프게 돈이 모이지 않나요? 아 저는 들을 때는 돈이 모이는 게 아니 못 쓰는 거 쓰지 않았어. 막 가면 편집해. 근데 PD 선배 저 자고 있어. 그리고 뭐 해야 돼? 뭐 하면 다음날 이제 8시가 아침에 나와요. 식도 남고 이래 해다가 이제 종편하거나 이런 다음날 바로 출연자고요. 그게 웃기니 그럼 집에서 막 100만원 있는데 다음달 보니까
월급 받았는데 170만 원이었어. 어? 안 치고 월급이 올랐다? 이러면 이제 30만 원 쓴 거야. 아, 그때 당시에 있었나? 당시도 거의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지금 진짜 조연출 굉장히 많이 해야 돼.